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랩미인의 김태웅입니다. 자, 오늘 벌써 2월달 프로모션이 시작을 했죠. 오늘은요 약간 초반 영상이지만 할인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먼저 1시리즈예요. 120i 같은 경우 M135i 통합해서 100대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100대면은요 그냥 오더 넣은 사람만 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팔 의지 없다 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이드는 800이고요 M135i 같은 경우는 1350이지만은 후반 간다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자, 그리고 이 시리즈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딱 그냥 뭐 인디 오더 수준이에요. 지금 뭐 180대 들어온다고 하는데, 요 정도면은 마찬가지로 그냥 오더 한 사람만 받는다, 그리고 기다리시면은 그냥 다음 달 받는다. 220i 같은 경우는 800이고요 그리고 액2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밴티지가 600, 럭셔리가 650, 그리고 M235i 1350, M240i는 1400 할인으로 갑니다. 자, 3시리즈 여전히 물량을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달은 그래도 꽤나 물량이 들어와요. 그래서 할인에 큰 기대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예전 연말처럼 뭐 1100, 1200 받겠다, 이거 아니면은 이달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DJ 같은 경우는 850, 다 뭐 전반적으로 그냥 다 850이다. M340i 같은 경우는 900, 액트 같은 경우는 950,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 정도, 많이 봐야 100 정도 보시는 게 딱 현명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100, 1200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4시리즈 보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재고가 좀 들어온 편인데요, 하지만은 목표 대수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력 차종은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말 가도 그렇게 크게 치고 올라갈 것으로는 예상이 되질 않습니다. 420i 그랑 쿠페 500이고요 쿠페는 900입니다 컨버터블은 450, 420D 그랑 쿠페 같은 경우는 800, 그리고 M440i 쿠페 1000, 그리고 컨버터블은 800 할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5시리즈 보겠습니다. 5시리즈 가솔린 디젤, 요쪽 라인업은 이번 달이 정말 역대급 할인이 터질 겁니다. 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대수가 들어왔고요, 무려 2800대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반부터 세게 가는 것 같아요. 이 이상은 누가 갈 거냐는 딜러사들끼리 이제 눈치 싸움 시작하겠죠. 그래서 한 명만 손 드는 순간 할인은 걷잡을 수 없이 터질 건데, 그럼 다음 달도 또 하냐? 이건 모르죠. 왜냐하면 2800대라는 대수가 그렇게 쉽게 들어온 대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달 꼭 여러분들께서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520i 베이스 950이고요 엠텍 800입니다 그리고 530i 엑스트라의 베이스는 1000, 그리고 엠텍은 900이고요 523 디젤 베이스 950에 엠텍은 850. 그래서 지난달과 똑같이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520, 뭐 530 보신다 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대기 걸어 놓으시고, 요거는 중순만 돼도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순까지 끌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다. 6시리즈 보겠습니다. 6시리즈 같은 경우는 단종이 된 건지 생산량이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정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 달도 할인을 포기하신 분들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 연말 할인을 기대한다 이런 분들은 차를 못 살 것 같습니다. 자, 640i 1600이고요 630i 럭셔리 1400, 그리고 엠팩 같은 경우 1450, 그리고 디젤은 럭셔리 엠팩 할 거 없이 1250인데요 이거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에서 10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달 끝나지 않을까. 최대 1500에서 1600 정도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려요. 자, 7시리즈도 이달 주력입니다. 이것도 한 6700대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요 대수는 지금 1, 2, 3, 4 다 합친 대수랑 거의 비슷한 대수예요. 그렇다는 건 주력이 왔다라는 거죠. 초반 할인은 아직 약해요. 왜냐? 아직 누구 하나 손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5처럼 누구 하나 손들면은요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재고가 지금 막 간을 볼 정도의 재고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걸 알려드리면 뭐 되나 싶긴 한데, 어떻게 진행하느냐, 초에 대기를 겁니다. 그리고 진행할 때가 되면은 한 선수금 목적으로 한 500만 넣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월말까지 보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안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취소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랩미인 같은 경우는 2월 달도 리스 고객은 1% 추가 할인 적용해
드립니다. 자, 740i부터 볼게요. DPEM 팩 할 거 없이 개인은 1800 시작이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2200 시작하겠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개인은 1700, 법인은 2100 시작이고요. 750i 개인 같은 경우는 1800, 법인은 2200인데 제가 봤을 땐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시고 네, 그냥 가이드만 나왔다 정도만 보시고요. 훨씬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아마 개인이 법인이랑 똑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힌트만 드릴게요. 자, 그리고 8시리즈 보겠습니다. M850i 같은 경우는 쿠페는 2300이고요. 그 다음에 구랑 쿠페 같은 경우는 2300인데 요거는 대수가 너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인디오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못 받으셨던 분들 그냥 이달에 다 받는다. 자, 이제 SUV 넘어갑니다. X1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적당한 할인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 가이드는 900인데요 뭐 재고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00에서 1050까지도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지금 가이드는 900입니다. 자, X2는 풀체인지 때문에 없고요. X3, X4가 굉장히 주력이에요. 자, X3부터 볼게요. 20i, X라인 600, M스포츠 600, 그 다음에 프로가 700 시작인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시하시면 돼요. 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 언제? 중순만 넘어가도 무조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해놓으시고 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900 시작이고요. 그리고 302 같은 경우는 1000만원 할인으로 시작입니다. M40i는 1600만원 할인이고요. 자, X4 보겠습니다. 동일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 차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순 넘어가면은 무조건 누구 하나 손 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0i 같은 경우 X라인 M팩 프로 상관없이 750으로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900 시작이고요. 보면은 시작가 자체가 지난달보다 높아요. 그렇다는 거는 지난달보다 더 세게 갈 거다. 자, 그리고 X5 정말 역사에 남을 할인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도 이게 남았죠, 재고가. 그때 결코 할인이 약하지가 않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가 뭐 맥스 1200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이번 달에 재고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거는 누구 하나 손 들고서 할인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40i 1200 시작입니다. 디젤 1100 시작입니다. 예, 느낌 오시죠? 그리고 M60i는 1800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X6 여전히 좋아요. 재고도 좋고 그리고 할인도 좋고. 자, 40i 같은 경우는요 1300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1100 시작입니다. 그리고 M60i 같은 경우는 1800, X5랑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X7 봅니다. 40i 1600으로 시작입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1500 시작이다. 1월달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좋았어요. 이것도 연말 할인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재고가 남는데 더 밀어낸 코리아에서 더 준다 재고를. 이거는 정말로 기대를 해볼 만해요. 3월달에 더 좋아지겠지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이번 달에 X시리즈는 전부 다 구매를 하시는 걸로 가이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기차 보겠습니다. 전기차는 그냥 전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4는 그나마 살아있습니다. 40 같은 경우 1400, M50 1500, 그리고 프로도 1500인데 그나마 기대가 좀 큽니다. 네, 그래서 i4 보시는 분들은 이번 달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i5는 지금 BMW에서 배가 불러요. 지난달에 다 틀어냈다 보니까 요거는 물량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1400 가이드가 나왔어요. 심지어 예상 판매 대수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2월은 절대로 할인이 좋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3월이든 4월이든 좋아질 때까지 지켜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i7도 마찬가지입니다. i7 같은 경우는 50, 2600 개인이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진행. 60 개인은 2800, 법인은 3200인데요. 자,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이달에 구매하셔라 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역시나 이번 달 i7 할인 좋아지는 거는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맥스 지난달 기준으로 간다. 요거는 예,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SUV 보면은요. iX1 800이고요. iX3 1400입니다. 그리고 iX50은 2800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어요. 지금 BMW 2월달 프로모션 알아봤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역대급 할인 무조건 이번 달에 터집니다. 근데 그거는 5시리즈, 7시리즈, 그리고 X3, 4, 5, 6, 7 이렇게 터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저희 렛미에는 2월달도 리스 고객은 1% 추가 할인 적용하니까요 최대 할인에 1%까지 받으면 아마 전국 최대 할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한테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제 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벤츠 2월달 프로모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랩미인의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